Ladies and gentlemen,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,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 엔터테인먼트 울트라 캡장 리얼 라이브 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.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전라북도 무주군과 장수군, 경상남도 거창군과 함양군에 걸쳐져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정상인 향적봉 가는 길을 카메라로 취재해 보았습니다. 이 덕유산 향적봉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백년사 코스라든가 등산 코스가 있습니다만은 단시간 안에 쉽게 가는 방법으로는 무주 리조트에서 관광 곤돌라를 타시면은 정상까지 약 15분 정도, 20분 정도 소요되면은 정상까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 무주 리조트 관광 곤돌라 타는 곳은 겨울에는 하얀 눈으로 덮여져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가보니까 예쁜 꽃들로 잘 조경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특히나 그 눈 덮인 겨울의 그 슬로프가 꽃 양귀비로 가득 차 있어서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관광 곤돌라를 타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소독을 하시고 또 신원을 인적사항을 접수하신 다음에 승차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올라간 날은 비가 온 후라서 그런지 구름이 잔뜩 끼어서 정상을 제대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위에서는 안개인데 밑에서는 구름입니다. 덕유산 1614m 정상 그 아름다운 덕유산 국립공원의 비경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출발입니다.
안녕하세요. 분지장 행복한 주위입니다. 드디어 해발 1614m 백두대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번째 봉우리 전라도 무주군 덕유산 향적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이 향적봉의 날씨는 지금 시계가 앞이 한 30-40m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. 네, 지금 구름이 안개가 자욱합니다. 이 아름다운 덕유산 향적봉의 정상의 모습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